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파이팅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네,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정말 감히 먹고 싶은 계절이에요. 물론 겨울이 돼가고 있지만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아, 진짜요? 무슨 얘기를 들려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 얼른 한번 들려주세요. 네, 해안지방에서 감이 많이 나는데 그 품질의 좋고 나쁨은 같지가 않다. 그러나 서리를 맞아 무르익으면 과즙이 많고 달지 않은 게 없으니 다른 과실에 비교하면 가장 맛이 좋다. 해안 사람들은 모두 맛본 뒤 그 가운데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산골에 가면 산골 사람들은 더없이 좋은 감이라고 칭찬한다. 이보다 더 좋은 감이 있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니 나쁜 감이 제일 좋은 감이 되기에 이른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장점과 단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옛날 손무 오기로부터 한신과 제갈량을 거쳐 이정, 곽자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나름대로 한 시대의 영웅이 아닌 이가 없었고 온갖 계책은 남김없이 다 썼다. 오늘날 사람이 그들의 자취를 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하고 이는 저러저러하다 평론하니 이는 모두 산골 사람이 감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찌 참으로 그들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모사설의 한 구절인데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만물물에 수록되어 있는 감과 인재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익은 주자학에 기반한 기존의 전통을 비판하고요. 네. 사회개혁을 추구했던 학자였는데요. 유학적 기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사상은 신분제도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이익이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 문제에 깊이 있게 관여하면서 네. 역사 인식이나 교육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실학의 학문 풍토를 추구한 인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을 통해 접한 서양 문물과 다양한 학문적 관심으로 다방면에서 폭넓은 수용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오늘 읽어드린 감과 인재에 관한 내용도 네. 인재를 바라보는 이익의 독특한 시선을 드러내주는 글이죠. 맞습니다. 감의 맛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닌데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좋은 감, 나쁜 감 이렇게 구별하는 잣대가 얼마나 근거 없는 평가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서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만일 이상 몇 사람이 한 시대에 함께 태어나 기질을 비교하고 역량을 겨루었다면 전대 사람도 반드시 낫다 할 수 없을 것이고 후대 사람도 반드시 못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지혜를 다하여 더욱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옹졸함을 가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찌하여 인재만이 언제나 옛날보다 못하다 하겠는가. 이는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바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같은 시대에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만큼 빛을 발하지 못해서 나쁜 감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을 동일한 잣대로 함부로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하죠. 네. 옛날 우리 때는 등잔불 밑에서 손 호흡으로 가면서 공부했어도 힘들다고 불평 한 번 안 했다.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네. 조금만 힘들어도 엄살이다. 옆집 누구네 아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러죠. 사실 들으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시험 성적이 전부도 아니고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어른들이 몰라주는 점이 있으니까요. 불통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차이나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네. 인재를 양성하거나 선발하는 데 다양한 방식들이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걸 위해서 저희 대학 보기기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대학 보기기를 통해 네. 원하는 공부를 하고 바라왔던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질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화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정보와 함께
정시, 수시와 같은 입학 전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각 학교, 학과 소개와 정시 전형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학에 다니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근 씨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유준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민경 씨도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중근님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몇 학번인 거예요? 1, 2학번? 네, 저는 1, 2학번인데요. 아무래도 네. 군대 갔다 오고 전역을 하고 이제 재수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번 학번은 1, 2학번입니다. 안양대학교라면은 이제 좀 안양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안양에서 사신지는 좀 오래됐어요. 원래 안양에 사셨었나요? 아, 저는 안양에 살진 않고요. 광명에 네. 사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안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제 많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광명 쪽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안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게 되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요? 그러면은 광명보다 안양은 이러한 점이 좀 더 낫더라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안양에는 대학교가 네. 광명보다 많다 보니까 아. 좀 더 젊은이들이 많아서 거리가 좀 활발하게 보이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도 그 젊은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가 안양에는 되게 다양한 먹거리나 놀거리들이 많잖아요. 아, 네. 안양 1번가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가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거라든지 놀거리라든지. 네. 안양대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안양대학교는 한구석 밝히기 운동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리더 양성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학교예요. 아름다운 리더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우선 처음 말씀해 주셨던 한구석 밝히기 운동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한구석 밝히기 운동은 이제 각자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기가 위치한 곳에 밝히는 그런 운동이고요. 아, 네. 이제 그러면은 아름다운 리더, 아름다운 리더는 뭐죠? 네. 아름다운 리더는 이제 아름다운 리더라고 해서 실제로 학교에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팀별로 수업하면서 서로의 꿈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리더란 게 단순히 스펙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 리더가 못 되더라도 그런 리더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주어진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근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옛날에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예전에 방문했었을 때 조금 복잡한 그런 행정 업무들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이제 도와주시는 모습이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렇게 돼서 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무원 같은 직업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되게 안정적인 측면만 보세요. 네. 근데 물론 그런 면이 제 개인적인 성향과도 잘 맞지만 근데 실제로 행정 절차나 서류 같은 게 시민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외국인 분들에게는 그런 절차나 이제 과정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져서 이제 힘든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심한 측면에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 혹은 뭐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고 사실 느끼는 것들이 되게 큰 사건들은 아니에요. 그쵸. 행정처리와 같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기도 하죠. 네, 그런 점에서 중근 씨 같이 행정 관련 직군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단순히 안정적인 것, 그 이상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정학과라고 해서 다들 공무원 준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직업군이 넓어져서 이제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분야들을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번에는 호서대학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 오시는데 어떻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왔어요? 저 이제 고속버스 타고 전철 네. 타고 왔습니다. 여러 번 갈아타고 왔네요. 힘들게 오셨네요. 천안에 되게 다양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네. 학교들이랑 교류하나요? 네, 천안에는 저희 호서대뿐만 아니라 네. 단국대나 상명대 등 여러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수험생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만 많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텐데 천안과 같은 지방에서도 네. 그 여러 대학교들과 어울릴 수 있는 대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천안이나 그런 지방으로 대학으로 오시는 분들께 여러 대외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보통 대외 활동하면 서울을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 천안에도 대학이 굉장히 많고 그 위주로 또 돌아가는 대외 활동도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서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저희 호서대학교는 특화된 벤처 정신을 갖춘 인재를 지향하는 학교예요. 네. 학생들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서울에 벤처 대학원도 있고요. 아, 그래요? 벤처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벤처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인 만큼 좀 이와 관련해서도 실무적인 교육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호서대학교는 벤처 프론티어 수월성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신입생들 중에 예비로 벤처 프론티어 학생들을 선발하여 재학 중에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어부터 커뮤니케이션, 해외 교육 체험, 네. 개인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인문 고전 교양까지 쌓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까 중근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는 리더의 인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무뿐만 아니라 그런 교양 영역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 같은데 예비 벤처 프렌티어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먼저 선발하고요. 네. 2단계에서는 성적 60%와 심층 면접 40%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네. 보통 선발된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상위 3개의 과목의 합이 8등급 이내로 나와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보건학과를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취약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안전보건학과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네, 평소에 사람들이 좀 더 안전과 재난에 관한 인식을 갖고 위험이나 취약성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안전보건학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서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안전보건관리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특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근무시간으로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직업병의 위험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좀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람들이 성과 중심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인데도 그 시기를 놓치거나 부주의한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학과와 같은 전공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인식 수준이나 전반적인 사회 환경도 개선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이제 막 지난 만큼 사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정시전형으로 지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정시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선님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하셨는지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중근님 어떤 과목 제일 열심히 하셨고 좀 어떤 게 좀 자신 있으셨나요? 저는 영어인데요. 네. 영어 듣기랑 문법, 독해, 단어 외우기 등등 정말 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저는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단어를 알고 있어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시험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서 신경을 많이 썼던 과목 중 하나였어요. 우리 민경 씨는요?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수학에 가장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수학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그렇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근님은 수학 잘하셨어요? 아, 저는 흔히들 말하는 수포자였는데요. 아,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지나간 일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네.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미리 저는 수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끝까지 수학을 놓지 않고 공부했더니 정말 점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절실히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아,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준근 씨가 노력한 점이 가장 크겠지만 포기하려고 했을 때 격려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찾아뵀습니까? 아, 네, 저녁 후에 이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전주까지 내려가서. 아, 저녁 내려가서. 후에요? 네. 저녁 후에요? 너무, 너무, 너무 지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 학교에 안 계셨을 텐데. 아, 그래서 전주까지 가서. 아, 전주에 가서요? 네, 결혼식에 하셔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선생님이 되게 어리셨었군요. 네, 그러면.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가서 결혼식 가서는 뭐 축가라도 불렀나요? 아니면 축의금을 두둑히? 가니까 그 전주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 이제 축가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옛날 제자들은 소외됐었나요? 네. 우리 민경 씨 같은 경우에도 점수를 향상시켰거나 공부를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던 과목들이 있나요? 네, 저는 과학 공부를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수능에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영역을 선택했었는데 암기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초반엔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되었고 점수도 향상되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기에 두 분 다 그렇게 점수를 향상시켰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나만의 공부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만의 공부법은 딱히 없었고요. 네.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신경 썼던 점은 있는데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평소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네. 몇 번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잠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공부에 대한 집중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원래 금지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절대 이게 수능이 끝나고 오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암열맨이나 이제 그런 것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준근 씨는요? 저도 딱히 공부법이라고 기는 보단 일단 노력을 꾸준히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성적이 확 오르는 마법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막 사람들이 성적이 이제 계단형으로 오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공부하시면서 힘들었던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땠나요, 민경 씨 있으셨어요? 네, 저는 딱히 크게 힘든 적은 없었고요.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나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준근 씨는 어땠어요?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재수를 했었거든요. 절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사정으로 대학을 조금 늦게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몇 년 늦게 출발한다는 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도 그때는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먼저 가서 꿈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해야 되나? 저 혼자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외롭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사실 지나고 보면 아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넘기게 되는 일들인데 당시에는 되게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수능 끝나고 학교를 알아보는데 더 신중했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다시 한번 노력을 얻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제가 내신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네.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와 전형을 봤었어요. 그래서 현재 내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마다 반영 과목이랑 비율은 어떤지 네. 내가 원하는 학과는 있는지 학교 위치는 어딘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찾아봤었어요. 진짜 수능 끝나고도 마음껏 노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조금 놀기는 했는데요. 네. 그런데 수능 성적은 이미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기 성적에 맞는 학교를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수능을 보고 나서 설명회 같은 곳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직접 코엑스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상담받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코엑스 박람회도 이제 정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죠. 12월 15일, 그죠? 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수능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수능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네. 대학이란 네. 곳이 진로를 찾아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안양대학교와 호서대학교의 정시 전형에 관해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처음부터 그냥 입시 정보를 막 전달해드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쵸? 저희가 몸풀기로 OX 퀴즈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게스트 분들이 질문을 몇 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맞춰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문제는 처음에 민경 씨가 내주시는 걸로 호서대학교에 관한 문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호서대학교에 관한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릴게요. 네. 두둥. 2017학년도 호서대학교 정시 전형은 한국사 등급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O 또는 X로 답해주세요. 맞아요. 요즘 한국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두 보기도 하고. 왠지 호서대학교는 벤처 정신을 강조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O로 하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저도 O로 가겠습니다. 네. 답은 뭔가요? 답은 5입니다.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다음 문제는 2017학년도부터 호서대학교가 통합학부로 모집하는 전공은 안전보건학과와 소방방재학과다. 그러면 문제가 안전보건학과와 소방방재학과를 합쳐서 뽑느냐 따로 뽑느냐 이게 2017학년도부터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이랑 안전이랑. 그래서 저는 X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전보건과 소방방재 떼놓을 수 없을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저만 맞췄네요. 우리 민경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안전보건학과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학부로 뽑을 때 학부 이름이 따로 있나요? 저는 2015학년 2015학년도에 입학을 하셨어서 그땐 학부가 아니고 각각의 전공이었군요. 네, 그때는 그래서 안전보건학과로 입학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 학과가 이번 2017학년도부터 네. 안전소방학부로 이 안전보건학과와 소방방재학과가 네. 합쳐진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안전보건학과와 소방방재학과의 국과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2, 3학년부터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서 1학년 때는 안전에 기초되는 그런 과목들을 다 같이 배우고 2,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면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안양대학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양대학교 정시 전형 나군에서 수능 100%로 모집하는 학과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말해주세요. 당연히 맞으면 O, 틀리면 X로 할 건데요. 네. 정시 전형이니까 네 수능 100%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O로 할게요. 나군에 수능 100%인 학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정말요? 네, 나군에서는 내신이 반영되고요. 네. 이제 수능 100% 전형이 있는 전형은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의 다군은 수능 100% 전형이 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안양대학교 정시의 나군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다. 네. 저는 왠지 244보다 235가 좋은 것 같아요. 차례대로 올라가는 걸로 선택을 하고 싶어서 저는 X.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3학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3학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점점 학생들이 공부를 처음에는 좀 소홀한 친구들도 많지만 점점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반영... 김씨 얘기죠?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3학년 비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답은 5입니다. 그러면은 네.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수시 전형과 동일하게 네. 이제 반영 학생부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엔 학년별로 1학년 20%, 2학년 3학년은 40%씩입니다. 2학년과 3학년이 동일하게 40%씩. 네. 네. 저희가 몇 문제를 맞췄는지는 세지 않아서 따로 상품은 네,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네. 이번에는 호서대학교와 안양대학교의 정시 전형을 한눈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 전에 가장 궁금한 게 안양대학교와 호서대학교 등급 컷이나 백분위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점들인데요. 보통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작년 안양대학교 정시 나군 최초 합격자를 보면요. 네. 수능 백분위 최저 60점대에서 최고 80점대 후반인 친구들까지 지원을 했고요.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를 가진 학생이 지원 학과는 유아교육과였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 등록자를 보면 행정학과가 85점대로 가장 높은 점수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백분위 네. 점수로 그랬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정시 다군은 어땠나요? 정시 다군은 주로 백분위 70점대 중후반에서 네. 80점대 중반의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경영학과나 관광학부, 컴퓨터공학과는 90점대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인 학생들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과 통틀어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드린다면 100분위 6, 70점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100분위 6, 70점대라고 하면은 등급으로 봤을 때는 3등급, 4등급 그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어떻죠? 호서대학교는 수능 평균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보통 60점대에서 70점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87점대라서 90점대를 받은 학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등급으로 따지면 전반적으로 4등급 초중반이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좀 더 낮아도 지원하는 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가 합격자도 많이 선발이 되는지도 또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호서대학교? 네. 저희 호서대학교에서 추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뽑는 학과는 글로벌 통상학과예요. 작년에는 67번까지 최종 합격이 됐다고 해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와 행정학과 역시 각각 40번대까지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고 해요. 네. 원래 이 추가 합격자 전화를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뺑뺑이가 언제까지 돌지. 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경 씨부터. 네, 호서대학교는 정시 가군과 다군의 선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가군은 수능 80%에 학생부 20%를 반영합니다. 네. 항공서비스학과 첨단 미디어 전공 문화예술학부는 수능 70%에 면접 30%이고요. 네. 스포츠과학부,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 첨단 미디어 전공은 수능 40%에 실기 60%를 반영합니다. 첨단 미디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이제 실기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거죠. 비실기 전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문화예술학부는 좀 어떤가요? 문화예술학부 중 연극 트랙과 실용음악 관련 전공은 수능 10%에 실기 90%를 반영합니다. 실기 네. 90%. 정시 다군은 수능 70%와 면접 30%를 요구하는 기독교학과와 수능 10%에 실기 90%를 필요로 하는 네. 문화예술학부 클래식 피아노 선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정원 외 전형은 어떤가요? 정시 가군 전형 외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으로는 수능 80%에 학생부 20%이고 네.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재외국민 전형,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면접 100%, 재직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100%로 선발한다고 해요. 올해 2017학년도 들어서 정시 전형에 변경 사항이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뭐가 있나요? 인문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3%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탐구를 선택하면 이제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네. 또 생명보건대학, 공과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와 네.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의 경우 수학, 가영을 선택했을 때 5%의 가산점을,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네. 또 호서대학교는 한국사 등급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고요. 과학기술융합대학 중 글로벌 경영공학부와 조형학부는 가산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교과 반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수능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2개 과목과 탐구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학생부의 경우 교과 90%, 비교과 10%를 반영합니다. 네. 여기서 비교과는 출결을 의미하고요. 학생부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를 반영합니다. 인문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체능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를, 생명보건대학, 공과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인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는 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교과를 반영합니다. 글로벌 경영공학부랑 조형융합학부는 또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과학기술융합대학에서 글로벌 경영공학부와 조형융합학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따라 탐구 영역 결정이 달라져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와 재직자 전형은 네. 학생부에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또 사회교과
등급은 역사와 도덕을 포함하고 네. 전형별 성적 반영은 네. 평균 등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양대학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안양대학교 정시는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네. 나군의 경우 학생부 40%, 수능 60%를 반영하는데요. 네. 단 나군에서 신학대학이나 이런 유아교육과 같은 사범계열은 수능이 50%, 학생부 40%, 여기에 면접 20% 추가됩니다. 아, 면접을 또 보는군요. 네. 네.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예술학부를 제외하고 수능 100%로 전부 선발을 하고요. 네. 예술학부의 경우 수능은 20%만 반영하지만 실기는 80%나 반영을 해요. 그리고 정원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시 전형처럼 학생부 네. 종합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농어촌,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회균형,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다 수시 미충원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수능은 어떤 식으로 교과 반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문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이제 3개 영역, 예술계열은 2개 영역을 반영하고요. 네. 인문사회계열은 국어와 탐구를 반영하는데 이제 수학영어 둘 중에 높은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영역을 반영하고 네. 이제 예능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점수를 받은 두 개의 영역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수학, 과연과 과학탐구를 선택하면 각각 10%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반영은 어떤가요? 아까 퀴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1학년 20%, 2학년, 3학년 40%씩 호서대와 같고요. 네. 인문사회 사범계열은 학년별로 국어, 영어, 사회교과를 네.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교과를 반영합니다. 정원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네. 기회균형 전형은 학생부 40%와 서류평가 60%. 여기서 서류평가는 자소서와 학생부를 봐요. 아. 네,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은 면접 40%와 서류평가 60%를 반영합니다. 네. 정시의 경우에도 전계열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교차 지원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뭐 교과 반영 방식이나 예술 관련 전공에서 실기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호서대학교는 출결이나 역사 과목 같은 기본 소양의 측면도 유심히 보는 것 같고요. 안양대학교는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정시 다군에서 아무래도 수능 100%다 보니까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전형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민경 씨. 네,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전형은 수시 전형에 비해 성적 등급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 네. 좀 더 성적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수시는 차근차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네. 비교과적인 측면으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맞춰서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지원하는 느낌이라면 네. 정시는 수능 성적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나 이런 전략을 그 이후에 세워서 지원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정시와 수시 이렇게 구분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이런 입시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시로 입학을 했지만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반영되는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해요. 네. 입시 제도를 성적 위주가 아닌 면접 전형이나 인성을 보는 전형으로 많이 구성해서 네. 학생들이 성적에 제한받지 않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회자되던 얘기지만요. 입시 제도뿐 아니라 교육 자체와 관련해서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겠죠? 네, 제가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늘어나는 건 찬성하지만 영어 같은 과목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회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지만 듣기는 정말 잘 되는데 가끔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단어는 생각나는데 문장으로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중근시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상황을 다 겪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목에 탁 걸려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실질적인 소통과 관련된 교육은 뭐 꾸준히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것과 대학교에서 실제로 공부하는 것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정답을 맞히기 위한 공부라고 해야 될까? 네. 단순 암기나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해 연연하는 공부였다면 대학에서는 제가 인문사회계열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네. 주로 자신의 생각을 많이 적고 이해하면서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 씨는요? 고등학교 때는 전 과목을 다 배우고 시험을 보는데 네. 대학은 자신이 입학한 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주로 배우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해서 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이라면 이건 꼭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건 있으십니까? 꼭 해봐야 한다기보다 고등학교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더 친하게 잘 지냈으면 해요. 가족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네. 옆에서 항상 같이 지내면서 분명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배우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대학 가서도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좋은 상대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민경 씨는 어떤가요? 네,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수능이 끝난 후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가는 졸업여행 말고 친구들끼리 따로 계획해서 수능이 끝난 후에 여행을 떠나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자주 연락은 하는데 네. 얼굴 보고 만나거나 여행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방학 때가 아니면 각자 학교 과제나 시험 날짜가 달라서 약속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쵸. 수능 후에 시간 나실 때마다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친구들과의 친밀함이나 소중한 추억이 고등학생분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친구와의 시간은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소중한 기억이고 또 좋은 경험이죠. 네, 맞아요. 두 분은 앞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꼭 진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오늘 이야기 길게 나눠보니까 참 궁금하네요. 네. 아직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직업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졸업하기 전까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방학을 활용해 여행도 다니고 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았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후회 없이 살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직업 있지 않나요? 뭐였죠? 저 기억이 안 나요.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자요? 네, 안전보건관리자. 어떠세요? 안전보건학과 학생 없어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좋죠. 네, 좋은 걸로. 네. 중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저는 한마디로 저를 표현해보자면 경험주의자인데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책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랬는데 네. 대학교 와서 보니까 스스로 찾아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해보고 하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열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의 끝마칠 시간인데 오늘 함께 정시 이야기를 포함해서 여러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후기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우리 민경 씨부터. 네, 저는 이 방송에 호서대학교 홍보단 학생으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네. 너무 영광이었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후배님들이 호서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전보다 좀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정시 전형에 잘 지원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서대학교 홍보단이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으로 호서대학교는 왜 와야 된다? 우리 학교 뭐가 좋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호서대학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자연도 너무 좋고요. 호수도 이쁘고. 자연. 네. 네. 되게 사랑도 할 수 있나요? 호서대학교에 가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호서대학교에서 사랑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네. 아이고. 네, 꿈꾸고 있습니다. 네. 사랑을 꿈꿀 네. 수 있는 학교인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중근 씨는요? 저는 현재 안양대학교 입학관리과에서 행정인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임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고요. 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코엑스 수시 박람회 인터뷰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거기서 상담하러 갔었거든요. 고등학생들 상담해주러 갔었는데 네. 이렇게 입시 전형 같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서대학교 안양대학교 게스트분들과 함께 학교 얘기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 네. 정시 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괜히 허무하다는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정말 큰 시험이고 그 시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만큼 이런 허탈감도 모든 학생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다들 좀 더 딴딴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민씨가 윤딴딴의 노래 윤딴딴 어렵네요 읽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학교 때 친구 녀석 2층에서 뛰어내리면 1000원 준대 혹했지. 두 다리 다 부러졌어. 그때 느꼈지. 아, 사람은 딴딴해야 하는구나. 너무 찌질한데 어린 시절에도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전하고 노래하자. 기쁨 슬픔이 돼주자. 딴딴히 가자. 천천히 가자. 길게 보자.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뭐라도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저희는 대학보개기 7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보개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